여기 수상한 물체가 있습니다. 한없이 가볍고 투명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구체, 에어로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신소재연구소. 이곳에서 에어로게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눈으로 봐도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신기합니다. 연구원님은 더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며 실험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에어로게는 엄청 가볍습니다. 꽃 위에 올려놓아도 흔들리지 않죠. 에어로겔은 불에도 끄떡 없습니다. 양초를 위에 두고 가열하면 에어로겔 양초는 거의 녹지 않지만 유리 위 양초는 완전히 녹습니다. 에어로겔은 물에도 젖지 않습니다. 에어로겔 가루 덕분에 손이 뽀송뽀송, 여전히 건조합니다. 신기하긴 신기한데 대체 이게 뭐죠? 에어로가 에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겔이 그 다음에 에어로겔 해서 고체로 이루어진 공기가 인간이 만든 고체 재료 중에 가장 가벼운 재료다. 에어로겔은 젤 형태의 다양한 혼합물을 특수 건조에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체 구조만 남긴 가벼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유리 재료를 에어로겔로 만들게 되면 유리하고 비교했을 때 무게가 750분의 1밖에 안 돼요. 유리보다 60배나 70배 이상 단열 특성, 즉 열을 전달하는 특성이 낮아지게 되고 유리보다 소리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스티로폼을 40cm 쓰게 되면 그것이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근데 에어로겔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두께로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열 손실이 없는 집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에너지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4조예요. 산업 분야도 버려지는 열을 갖다 취소하기 위해서 에어로겔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단열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 세이빙이 가장 치명적. 최근에는 폐 플라스틱을 재사용해 에어로겔을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신편트라죠. 현재 이 에어로겔은 우주복, 탐사 로봇, 외투, 담요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직은 잘 부서진 특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연구원들은 미래가 변할 걸 확신하며 소재 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녁 때 아주 추운 기온, 낮에 아주 더운 기온으로 바뀐다고 해도 밖이 차든 덥든 상관없이 안의 공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적합할 것이다. 여름철 찜통 더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유리 대체 소재로 에어로겔을 쓰이길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예를 들어 처음에 개발이 돼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에어로겔이 개발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화성 거주까지 가능하게 만들 에어로겔의 활약을 기대합니다.